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농업방송 아나운서 이혜정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요. 이제 농업도 비대면 시대. 라는 내용인데 이 코로나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뭐 저희 경북도도 맨 한 가지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영농 지도라든지 네네. 아니면 농업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은택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시기별로 중요한 영농 정보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교육들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생들의 반응이 아주 홍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저 젊은 분들이 네. 또 이렇게 농업에 대한 어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열정이랄까 아니면은 교육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움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아마 그 농촌에 또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재배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강의를 주고받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경상북도 농업방송 안에도요. 다양한 작목별 영농 기술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농업방송 많이 많이 들어오셔 달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지사님 도와주셔야 돼요. 네, 경상북도 농업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유, 아직 어색하시네요.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꾹! 꾹!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농업 현장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뭐 농촌에서 자라고 뭐 농사도 뭐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마도 어떻게 보면 농촌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갖고 이래가지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저 농촌 들려를 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또 농사 짓던 거 많이 변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요즘에 어떤 신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드론 같은 거 새로운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병충해 예방도 하고 신기술들이 농업에 많이 발달돼서 뭐 보니까 그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네.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오질 못하다 보니까 네.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이게 잘 되질 않으니까 농산물 판로에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에서도 인식하고 반드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가지고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손해가 좀 피해가 좀 없도록 지원 정책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지사님께서 아주 긍정의 기운을 푹 보내주셨습니다. 농업인들도 좀 힘을 더 내서 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 농업인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도에서 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